말도 안 되는 저는 저를 버렸다. 나의 도전을 도와달라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유명해진 홍명보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코치진을 임명한 데 이어 오늘 드디어 외국인 코치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급하다고 하더니 근 두 달 가까이 허송세월하다가 월드컵 예선을 바로 앞두고 부랴부랴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와 경찰의 축협에 대한 수사로 궁지에 몰린 홍명보입니다. 이게 팀이냐라며 의자를 걷어차던 성격을 내세우며 내가 맡은 대표팀에는 탁구 게이트는 없다라고 자랑하던 홍명보입니다. 그 홍명보는 저저버 발언 이후 유럽 출장에서 손흥민을 독대한 후 이제야 외국인 코치 임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홍명보는 조만간 감독 선임 과정 무효로 대표팀에서 쫓겨날 분위기입니다. 축협과 홍명보가 국가기밀처럼 지키고 있는 연봉이 조만간 공개될 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홍명보 감독을 보좌 할 축구대표팀 외국인 코칭 스태프 2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아로소 코치가 수석코치 겸 전술코치로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아로소 코치는 2010년 벤투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코치를 맡아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 4강,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도왔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지휘했던 벤투 감독과는 스포르팅에서 4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 등 총 8년을 함께했습니다. 아로소 코치는 그 뒤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 감독,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최근까지는 포르투갈 1부 리그 FC 파말리캉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벤피카에서 코치와 분석관을 지낸 티아고 마이아 코치가 전술 분석 코치로 합류합니다. 마이아 코치는 스포르팅, 비토리아 세투발 등에서 코치를 지냈고 2018년부터 벤피카에서 연령별 팀 코치와 분석관 등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아로소와 마이아 코치는 이번 주에 한국으로 입국해서 주말부터 K리그 관전을 통해 선수 파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축구협회는 피지컬 코치 선임은 유력 후보와 최종 계약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밝히고 추후 보강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가 유럽 출장을 다녀왔을 때에 조만간 유럽 코치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지나도록 발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세월 안 해오라 시간만 보냈습니다. 당시 셀라데스 전 발렌시아 감독과 파코디 미구엘 코치의 이름이 흘러나왔지만 결국 국내 상주 문제에서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코치는 국내 상주는 어렵고 유럽에서 근무하면서 상담해주겠다는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이런 요구까지 모두 다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왔지만 축협 내에서 많은 우려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클리스만 감독이 국내 상주를 하지 않고 원격 근무를 한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대표팀 감독을 맡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홍명보의 첫 번째 국가대표 경기가 9월 5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에선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입니다. 홍명보는 지난 울산과 광주 경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절대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꾼 이후에 갑자기 2014년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이유와 야욕을 공개적으로 대면서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정몽규의 축구협회는 현재 문체부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 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 자료를 변호사를 앞세워 끝까지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구협회는 홍명보와의 계약서를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이다라는 식으로 각종 이유를 들면서 다른 자료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밖으로는 적극적 협조한다는 발표까지 한 축협이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언론에 9월까지 감사를 하겠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홍명보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절차에 대해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체부 감사에서 명확한 절차 규정 위반과 불법이 확인되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9월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컵 B조 1차전은 그대로 치루어지겠지만 그 이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 이임생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위계와 위력을 사용했다는 자세한 혐의가 담겨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주호 의원이 폭로한 것만으로도 임승희 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축구협회가 긴 입장문을 통해서 과정을 설명했지만 도리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구구절절 어쩔 수 없이 면접이나 절차를 생략하게 되었다는 정황은 길게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어긴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생도 수차에 걸쳐서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홍명보의 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언제부터인가 한국 대표팀 감독의 연봉은 국가기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했던 유력한 외국인 감독에게는 20억 원의 국내 상주에 이런 조건을 갖다 붙였던 축구협회입니다. 하지만 임생은 홍명보를 선임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국내 감독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뜬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 홍명보의 연봉은 엄청나다라고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최근 축구대표팀 감독을 자원한 홍명보의 경우도 알고 보면 연봉 30억 원에 눈이 돌아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축구협회는 홍명보의 연봉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명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연봉이 공개가 되면 결국 돈 때문이구나, 역시 땅명보답다는 비난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천수는 홍명보의 연봉을 비밀로 하고 있는 축구협회이다. 하지만 조만간 국회에서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천수는 이임생이 사가 홍명보를 선임하면서 이제는 국내 축구 감독도 해외 감독처럼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이임생이 사는 아무도 연봉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국내 감독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흥분한 것입니다. 이천수는 이임생의 뜬금없는 연봉 발언이 홍명보의 연봉이 상당하다는 자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협회도 연봉을 빨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만 계속 홍명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홍명보의 연봉이 실제 30억 원으로 확인이 된다면 엄청난 비난 여론이 쏟아질 상황입니다. 해외의 유력한 감독들에게는 15억 원이 어쩌니 하면서 자존심을 다 망가뜨려 놓고는 홍명보에게는 30억 원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홍명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럽 코치 2명을 또 따로 선임하면서 상당한 연봉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는 홍명보의 연봉이 공개되면 홍명보가 욕을 또 바가지로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었다더니 최근에는 진짜 한국 축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한다는 헛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과거 월드컵을 앞두고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녔다는 사실이 월드컵 탈락 이후 밝혀졌습니다. 현재 홍명보의 많은 별명 중에서 땅명보는 그래서 상당히 치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홍명보가 다시 돈명보가 된 상황입니다.